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르노, 삼성의 QM5 네오, 사륜, 아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4년식 17만 킬로 탄 완전 무사고 차량,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여러분 차량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 우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제 댓글에 이제 QM5 이제 네오 차량 휘발유 차량 찾으시는 분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휘발유 차량은 찾아오진 못했고 아쉬운 대로 디젤 차량이라도 또 필요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디젤 차량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리뷰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우선 저와 같이 외관 상태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딱 외관으로 봤을 때 일단은 다크그레이라는 색상 특성상 이렇게 뭐 흠집이 눈에 저렇게 잘 띄는 거는 아니지만은 연식이 있다 보니까 아쉽게도 이제 잔 스크래치 같은 거 이제 뭐 돌방이라든지 이런 붙칠 한 자국은 살짝 보여지는 그런 차량이고, 네, 그리고 앞쪽 범퍼 쪽 보게 되시면은 앞쪽 범퍼 같은 경우에는 본네트와는 다르게 큰 이제 하자는 전혀 없는 차량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차량이 하자가 있다는 건 아니고 외관 상태가 훌륭하지는 못하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 그릴 라인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앞쪽에 전방 센서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 그리고 아래쪽 안개등 이렇게 살펴보게 되시면은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이제 백화 현상이 시작될랑 말랑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 고객님들 이제 라이트 복원이라는 네 그거를 이용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양쪽 모두 신품처럼 라이트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자, 이렇게 육안으로 살펴봤을 때 뭐 문콕 같은 거는 없어요. 문콕은 전혀 없는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월도 살짝 흐른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아쉽게도 이제 살짝씩 이제 뭐 잔기스라고 해야 되나 생활기스 정도는 눈에 살짝 비친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휠 보게 되시면은 네, 앞쪽 휠 또한 상처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타이어, 휠 관리 상태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 8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타이어보다는 뒤쪽 타이어가 살짝 더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륜이라서 큰 의미는 없는 차량이지만 80% 정도 남아있고, 그리고 뒤쪽 휠은 앞에와는 다르게 아주 살짝씩 스크래치가 눈에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아무래도 후방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보도 블럭이라든지 이런 데 살짝씩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참고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뒤쪽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썬팅지 굉장히 큰 이제 뒤쪽 유리를 갖고 있는데 썬팅지 울거나 찢어진 데 없이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뒤쪽 라인을 보게 되시면은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는 제가 막 붙이란 흔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뒤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좀 적다 보니까 스크래치는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이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바로 한번 보실게요. 트렁크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안에 이제 짐 같은 걸 이제 싣고 다녔던 차량은 아닌 것 같아요. 내부 마감재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 전 차주님께서 이렇게 네, 벌집 매트를 트렁크 라인에 이렇게 쭉 깔아 놓은 차량이고, 그리고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자,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 그리고 안쪽에는 각종 공구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QM5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렁크를 열었을 때 뒤쪽으로 조금 더 빠지는 이 라인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시트를 앞으로 젖혀놓고 이제 여기까지 싹 펴놓으면은 이제 차박 같은 것도 하시기에 굉장히 용이한 차량이라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인기 높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닫아주고 네, 트렁크 아래쪽 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후방 감지 센서 정상적으로 부착되어져 있고 아래쪽 가니쉬 또한 상처 하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테일램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앞에 헤드라이트는 제가 백화 현상이 살짝 이제 시작 델랑말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뒤쪽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백화 현상 깨짐, 습기 현상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뒤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은, 자, 이렇게 측면부 라인 봤을 때, 예,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쪽 조수석 앞문짝 쪽에 살짝 문콕이 있는 차량이에요. 영상에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조수석 앞문짝에는 살짝 문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2열 공간 바로 한번 보실게요. 자, 뒤쪽 2열 공간 시트적인 부분 보게 되시면은, 네, 어디 뭐 찢어지거나 오염되거나 이염된 흔적 전혀 없는 차량이고, 그리고 아래쪽 바닥 매트 또한, 네, 트렁크와 마찬가지로 벌집 매트로 알맞게 시공을 해놓으신 차량이고요. 네, 전차주님께서 이제 차량 상태 키로수는 좀 많이 뛰기는 했지만 차 안에서 담배 냄새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걸로 보아 차량 실내는 깔끔하게 관리를 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 그리고 2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차량 안쪽에 들어왔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이렇게 차량 시동 소리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키로수 보게 되시면은, 네, 앞쪽 키로수 16만 9천, 17만 키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 스티어링 휠 보게 되시면은 연식 키로수 대비 큰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 보게 되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핸들 뒤편을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프리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운전석 좌측을 보게 되시면은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파킹 센서, 온오프, 그리고 계기판 밝기 조절, 미끄럼 방지 시스템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쪽부터 보게 되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그 앞쪽으로는 하이패스 ECM 룸미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 페시아 쪽 보게 되시면은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매립이 되어져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또한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쪽 라인 보게 되시면은 공조 시스템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프로토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서로 각기 다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듀얼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고, 가운데 있는 다이얼을 이용해서 풍량 조절을 하시면 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각종 미디어, 라디오라든지 이제 블루투스 핸드폰 연결해서 노래 듣는다든지 CD 플레이어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라디오 볼륨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라디오 볼륨 소리 또한 굉장히 선명하게 잘 들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운전석 아래쪽에는 이제 스타트 버튼과, 이 차량의 사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륜, 이륜, 네,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랑, 네, 크루즈 컨트롤 버튼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기어 노브 쪽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이쪽에 컵홀더가 총 3개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이쪽에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네, 이쪽 센터 콘솔 박스 공간 열어보게 되시면은, 네, 굉장히 깊은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갖고 각종 짐 수납하기에 알맞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로 되어져 있고요. 앞좌석은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차량 엔진룸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네, 전체적인 엔진 소리 들려드리자고 하면은 엔진 소리, 네, 디젤 차량 치고 이제 17만 키로를 거의 가까이 탄 차량인데, 네, 디젤 차량 치고는 그래도 정숙한 엔진 소리 들려주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이 파시기 전에 원래는 조금 더 타시려고 기본적인 경정비를 다 봐놓으셨다고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판매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가져가시는 분들은 따로 돈 들어갈 일이 없는 효자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르노 삼성의 QA5 네오 차량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성능 기록부 이렇게 앞쪽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